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우리가 사군자를 뭐 많이 배우셨죠? 난초도 하고, 대나무도 하고, 또 국화도 하고, 매화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난초를, 아니, 국화에, 그 국화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연꽃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연꽃을 그리는 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거와 별개로, 자,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꽃은, 그 꽃의 연이라는 그런 의미가 연속하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도금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전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연과. 자, 연꽃 안에 연밥이 있죠. 그래, 연과예요. 그래서 연속해서 과거를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향시 보고 대과이 보고 이랬죠. 시골에서 시골 봐서 장원하면 서울로 올라와서 대과를 보고 이제 급제들을 하면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관리가 되는데 곧 입신 출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그림을 보면은 해오라기 그림도 같이 있어요. 그 연꽃 그림 안에. 그러면 해오라기는 한 마리의 해오라기 일로. 그래서 한 길. 한일 길로. 이렇게 해서 음을 같은 음을 따서 한 번에 한 길에 두 번에 그런 과거를 급제를 해서 입신 출세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그림으로도 표시하지만은 좀그 재력이 막강한 이런 집안에서는 이렇게 집에 정원에 우물을 파고 거기다 연꽃을 심었죠. 그래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목본 만드는 건 여러 번 했으니까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화꽃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국화는 좁게 치면 넓어지면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좀 크게 해주고 이렇게. 이것도 방향이 양쪽 똑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쿡 찍어서 이렇게 탁 치고 몇개안 하셔도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연밥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려고 하는 거 되겠죠. 봉오리에서. 자, 그리고 완전히 봉오리만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예쁘게 안 하고 좀 거칠게 하셔도 좋죠. 기운 생동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색을 넣는 법도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 몰골법이랑 구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기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꽃잎이 이렇게 살짝 접힌 그런 느낌도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벌려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쪽에 좀 섭섭하면 하나 좀더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돼요. 모양은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채색, 마른 다음에 채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몰골법으로, 해서 바로 그냥 그 꽃을 하셔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일본 말로는 보카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라데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그 발목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싹 그라데이션이 돼 있죠. 형태는 본인이 구상하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여기 보통 이렇게 할때 많이 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옛날 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의 그 연꽃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름다움에 굉장히 좋겠지만은, 자, 문이나는 사의적 표현이 늘더 가치를 둡니다. 그리는 사람의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이죠. 작가의 마음의 표현. 자, 이렇게. 그래서 너무 형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아래로 나온 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쪽에다 하나 더 하고, 풍성하게 확, 활짝 핀 거. 이건 뭐, 여러 가지 있고, 여기는 좀 비워두겠습니다. 왜 비워뒀냐? 여기다 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연밥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살짝만 그냥, 이렇게 해줘도 있다. 그냥 있다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연밥은 안 보이지만은 있다는 걸 표시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몰골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룹 부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물감을 찍어서 요거 바르실 때도 전체를 다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에 있는 거 너무 꽉 채우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 작가들마다 개성이니까 다 채우고 싶으면 채우셔도 되고요. 자, 색이 들어갈 때또 달라지죠. 약간의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서 눌러서, 자,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싹 스며 들어가면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안에는 보통 그 문인화에서는 원색을 쓰면 좀 야하다고 색을 좀 죽여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만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은, 아, 연꽃 안에 연밥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좀 섭섭하네. 이제 기법이니까 여러 가지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색은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셔야 돼요.
급한 마음에 막 찍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목이 되게 두시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살 이렇게 선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마르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또 그런 느낌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몇 가지 유형을 소개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취미생활도 되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